자, 이제 연습글을 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우라는 자신 있어요. 그리고 학구도 자신 있고 공 자체가 그래서 아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학구 연습하죠. 학구. 오늘 학구 연습. 학구 연습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일자로 놓고 일자로 놓고요. 자, 똑같아. 원쿠션 놓고 일자로 놓고 일적구가 붙었어. 내공 계속 했다 내공 했다 놓을 거예요 그냥. 이때 치는 방법은 자 일적구가 붙었죠. 그럼 이미 각 자체가 길어지는가 그냥 길어지는가 그죠? 아 내가 두께를 만약에 두께를 반 두께 쓰신다면 당연히 회전이 뭐 조금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그죠? 지그재그로 뭐 보내고 근데 당겨졌어 앞으로 당겨졌어 그러면 각 자체가 출발이 짧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두께를 쓰시려면 회전을 더 주시고 그죠? 더 당겨졌어 더 깊게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 스타트 각이 틀리잖아. 스타트 각이. 이걸 이해하셔야 우리가 점수 조금 뭐 중점자, 고점자들 이런 공 우라를 학구를 쳐야 돼. 이적구가 이렇게 꼭 부기 열어줘도 돼요, 가는. 꼭 그러니까 이 이적구가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떨어지면 일적구가 보세요 여기 있냐 차이가 완전 틀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3쿠션 자체를 이렇게 잡아야 돼 45도 이렇게 잡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적구가 이렇게 더 있다 각지자 길게 나오잖아. 45도보다 더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잡아야 한다고. 3쿠션. 그래 놓고 뒤로 굴러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여기가 맞게 쳐야 한다고. 여기가. 물론 꼬미로 안 쳐요. 꼬미로 치는 건 말도 안 되지. 꼬미 치면 이 정도 잡아야겠지. 여기를 자꾸 치는 거야. 평범하게. 그래서 상단을 올려서 이미지 볼을 그릴 수도 있고 상단을 이미지를 그릴 거면 이거는 타격이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 내가 타격을 줄 거면 상단을 주고 타격하겠고 타격이 없이 부드럽게 칠 거면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짧겠지 뭐 여기 안 맞았어요. 이런 그림을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학구는 제가 우라랑 학구도 시스템으로 많이 쳐봤는데 그닥 의미가 없어요. 그림을 많이 그려놓아야 돼. 일적구가 쿠션 쪽으로 붙었으니까 이거는 스타트가 기니까 여기를 잡아야 하고 두 쿠션 잡아낸 다음에 투쿠션 잡은 다음에 원투에서만 가는 회전만 찾아내면 될게요. 이렇게 분리로만. 그 다음에 알아서 들어가게 이렇게. 이게 훨씬 나. 근데 이적과 이렇게 붙었어요. 이쪽으로. 이거 자체가 이미 짧은 각이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회전을 많이 살려야 한다. 회전을 많이 살려야 한다. 이렇게 상단으로. 그리고 이게 많이 살려야 돼. 이거 짧아. 이거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일적구가 어디 있는가 먼저 일적구가 긴 각인가 짧은 각인가 그리고 일적구하고 나의 거리 이걸 잡은 다음에 쿠션을 3쿠션을 잡아내는 게 제일 유리해요 잡아놓고 가서 풀로 이렇게 때려도 되고 대신에 스트로크는 1, 2, 3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절보가 나오면 안 돼 젊은가 나오면 안 돼요. 아까 그렇게 쳤었는데 아까 내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게임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진짜로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붙었어. 일적구가. 일적구 붙었어요. 앞에서 끝내야 돼요, 그냥. 하나. 앞에서 끝나는 스트로크. 하나, 둘, 톡. 톡. 이렇게 끝나는, 그러니까, 스트로크는 이미 정해졌어요. 스트로크 두께, 당점. 여기서 스트로크는 정해졌어. 이걸로. 하나, 둘, 톡으로. 그 다음에 찾아내. 회전을 준다고 해도, 내가 회전을 많이 준다고 해도, 톡으로 끝내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안 먹어요, 이거는. 하나, 둘, 톡. 회전이 많이 안 먹어. 왜냐, 스트로크가 많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거 스트로크 풀로 나갈 거야, 풀. 풀샷으로. 풀샷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3시로 생각해요, 3시. 3시로 내가 두께를 어느 정도 썼어요, 많이. 한 3분의 2 썼어. 풀샷을 때면, 그림을 그려요. 하나, 둘, 빵 쳤을 때 맞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앞으로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내립니다. 3에서 살짝만 내려가지고, 이거를 풀로 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여기서 빨리 튀어나가면 빵 하고 튀어나오면 안 끌리지. 이거는 하나, 둘 하고 천천히만 나가면 돼, 원래. 하나, 둘. 이렇게 잘 끌리지.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누가 물어보던데? 자기는 왜 맨날 오른쪽 다리, 오른쪽 주머니에 큐가 걸린다고, 여기에. 여기 걸린다고 하던데, 맨날. 저도 많이 걸렸어요. 봐요. 놓고, 엄지 놓죠. 발, 이렇게, 내 오른손 큐에 발 놓죠. 다리 벌렸겠죠, 이렇게. 뭐 두께 잡았어요. 이렇게 두께 잡아놓고 벌렸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엎드리면은, 걸려요, 이거. 걸려, 칠 때. 워낙 뭐 트레이닝 많이 받고 안 걸리기도 한데 바지 청바지 입으면 걸려요. 여기서 엎진 상태에서 힙이 45도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45도. 그러면 절대 안 걸려요. 절대 안 걸려요, 그러면. 저도 원래 잘 걸렸는데 이것 때문에 안 걸려요, 지금. 아예. 아, 이런 거 하나 해보죠, 이런 거. 실수 많이 하는 거. 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대회전 쳐야 돼. 자, 여기서 내가 샷을 많이 집어넣을 거면 팁을 줄이세요. 원팁으로. 그리고, 풀. 원팁으로 풀러야 돼요. 보통 여기서 임팩이 센 사람들이 3팁 불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3팁 불렀고 치면. 간혹 있죠, 이게. 어깨 힘 많이 들어갈 때. 이렇게 빠지지. 돌아버리죠? 이때는 하나를 고정해야 돼. 내가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할 건지, 쫄아가지고 풀샷을 할 건지. 만약에 스트로크를 내가 부드럽게 치고 싶어. 그럼 3팁 넣어도 돼요. 누구게 부드럽게 넣으면 돼.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당점, 스트로크, 두께. 이셋 중에서 하나만 변신하는 겁니다. 셋 중에서 두개 변신하면 당구가 안 돼요. 이 상황에 대해 돌아가요, 그냥. 알았죠? 하나만 변신합니다. 하나만. 자, 나는 이거 생각했을 때 얇게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얇게. 4분의 1. 4분의 1칠 거야, 만약에. 4분의 1칠 거면 얇게 치니까 스트로크를 풀어놔야겠지. 얇게 칠 거니까. 오케이. 그래야 공 자체도 포지션이고. 얇게 쳐야 포지션이야. 이놈이 여기 보잖아. 일적보 여기 보잖아. 안 도망가잖아. 그래야 다음에 우라칠 거 아니에요. 근데 두껍게 치면 이게 이렇게 가지. 그래서 다음 공이 제끼라고 되잖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들 연습해야 돼.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있어, 이렇게. 똑같아. 이거?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차야? 약하네. 이거 다시 들어와서 포지션일 거 아니야. 크로스로 빠지고 야간에 더 연습해야겠네. 테이블이 안 구르네.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저기까지? 여기가 와야 포지션이지. 어? 왜 안 구르는 거야?